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꾸라랑으로 찾아왔네요. 제가 항상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리는데 눈화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꾸라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 시간은 무쌍, 속쌍, 눈에 지방이 많은 분들을 위한 메이크업 팁인데요.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분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해요. 베이스 단계가 탄탄해야 위에 색조를 올려도 깔끔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애용하는 맥 파우더를 소량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까지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눈 두덩이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 음영으로 깊이감을 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의 피부톤과 잘 맞는 베이지나 브라운 컬러로 부어 보이는 눈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이때 브러쉬의 방향은 가로로 눕혀줘야 피부톤과 블렌딩을 하기가 쉽거든요. 섀도우를 할 때는 브러쉬가 향하는 방향으로 눕히면 눈이 가로로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언더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줘야 하는데요. 보통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분들은 위, 아래가 같이 볼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줘야지 입체적인 눈처럼 만들어주면서도 눈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데요. 이 클리오 제품은 노란기가 살짝 섞인 브라운 컬러예요. 차분하고 색감이 튀지 않아서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남은 소량으로는 가볍게 쓸어주면서 베이스 단계를 마무리해줄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눈을 더 커 보이게 작업을 할 거예요. 보통 쌍꺼풀이 진한 분들은 섀도우를 바르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데 무쌍이나 속쌍,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분들은 섀도우를 아무리 발라도 블렌딩 연출이 안 보여서 메이크업을 하기가 진짜 어렵죠. 첫 번째 사용한 컬러보다 채도가 강하고 명도의 차이가 있는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이제는 쌍꺼풀 바로 위, 무쌍인 분들은 눈을 떠서 보이는 지점 위에 위치를 잡아주고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눈이 부어 보인다고 해도 눈의 끝쪽으로 갈수록은 지방이 적어지는데요. 눈의 끝쪽에는 더 강하게 섀도우를 채워서 확실하게 음영을 잡아주는 거예요. 눈에 윗지방이 많은 분들일수록 눈을 길어 보이게 연출을 해야지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 보이는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에도 음영을 넣어서 눈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음영을 넣어주는 단계를 했다면 이제는 하이라이터 작업을 해줄 겁니다. 펄이나 무펄 상관은 없지만 저는 팔레트에 무펄이 있어서 무펄을 이용해서 애교살에 볼륨을 주었어요. 애교살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얇고 납작한 모양일수록 세심하게 볼륨감을 잡아주기에 좋아요. 이제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무쌍이나 속쌍인 분들은 아이라인을 그려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릴수록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지방이 많은 눈 앞머리와 중앙에는 점막 위주로 채워서 눈을 아래로 내렸을 때 아이라인이 보이게 해주세요. 눈 중앙에 지방이 많은 편이라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줬어요. 눈에 지방이 많더라도 눈 끝으로 갈수록은 지방이 적어진다고 했죠. 눈 끝에는 아이라인을 세워서 얇고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저는 사용하는 아이라인을 이용해서 눈 끝에 살짝 그려줬어요. 뒤트임을 강하게 넣어줄 건데요. 이때 점막보다는 살짝 아래에 그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라인으로 채워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을 수 있어요. 다음, 뷰러를 할 때는 뷰러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이 눌러주면서 찝어줄 거예요. 뷰러를 할 때 뿌리가 잘 안 찝히는 분들은 뷰러를 더 위에서 눌러주면 뿌리 안쪽부터 세심하게 찝을 수 있어요. 저는 뿌리에 힘이 약해서 뿌리 부분만 두세 번 더 찝어서 컬을 강하게 줄게요. 그 다음에 누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속눈썹 끝까지 올려주세요. 뷰러를 할 때 너무 잡아 당기면 속눈썹이 뽑히니까 조심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마스카라예요. 벌써 세 통 정도 꾸준히 사용하는 중인데 사용하다 보면 살짝의 뭉침은 있어요. 롱래쉬가 잘 되고 하루 종일 컬링이 유지되는 제품이라 사용하고 있어요.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눈 앞머리는 브러쉬를 세워서 올려주면 얇고 깔끔하게 마스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쌍, 속쌍,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분들이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저도 눈 위에 지방이 많아서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어려움이 많은 편인데요. 앞으로 메이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